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청와대가 현재 한자리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.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한 뒤 47일 만으로 유남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헌재는 9명 재판관 체제가 완성됩니다.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현재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유남석 후보자를 일단 헌재 소장 후보자로 동시에 지명하진 않았습니다. 오늘 첫 소식 정영태 기자입니다. 청와대는 유남석 후보자가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수호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.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 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왔습니다. 전남 목포 출신인 유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헌재 연구관과 서울 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광주 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해왔습니다. 유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진보적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지만 이념적 정치적 색채가 그리 짙진 않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. 이번 지명으로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퇴한 지 47일 만에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가 다시 청문회에 서게 됐습니다. 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처음으로 구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. 다만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헌재 소장 후보자로는 동시 지명하지 않아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는 유지됩니다. 야당은 반발했습니다.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입니다. 헌재, 국회,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입니다. 야 3당은 새 헌재 소장 지명 계획을 명확히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. SBS 정혁태입니다.